안녕하십니까. 저는 헌방대학교 한국학과 3학년 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사람들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든 행동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흡수하기도 흡수되기도 힘들어요. 친구와 함께 있어도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성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영화 속 등장인물을 만약 기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조율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영화 속 등장인물을 만약 기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조율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 여자는 우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우리와 상대방은 다른 견해와 저항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만큼 많은 시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채찍주의자가 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채찍주의자라고 하면 뭔가 좋아 보이고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채찍주의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또 그럴만한 동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과 저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온 모습으로 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